우리 앞뒤 작품들이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며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먼저 예배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는 내게 다
주의 모형 주의 모형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모양 능력이 또다 주의 모양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우비 주가 비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대로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면 아플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모양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한 피로다 나의 죄를 지식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믿지 못하는 성들었고 하나님 받지 못할 사람 많았고 하나님 모르는 건 계란한데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딴 데 안 가고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옆에 앉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는 은혜와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지난 한 주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구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의 말 대신 미움과 원망의 말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거룩한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를 삼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며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외롭게 이 겨울을 지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찾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여러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섬기다가 이제 호주로 가시게 된 김지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중국 동포들을 또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고단한 이민 생활에 가정과도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처럼 평안히 안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며 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거뜬히 병마를 이기고 일어나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오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모든 자녀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의 8주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8주, 두 달 정도 들으시니까 여러분 슬슬 지겨워지실 수도 있으리라.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막 갈라서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지 않느냐. 다 끝나갑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을 다루었는데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쫓아가서 행하면 율법주의의 위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메시지였는데요. 이 주장에는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할 만한 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행할 힘이 없는데 사랑으로 살라 하는 말은 공허한 구호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인의 윤리 원칙의 두 번째 원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조차 행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먼저 조차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 이기적인 육체의 소욕을 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를 저는 이 성령님에 관한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생각도 하시고 의지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입구에서 교통안내도 서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무엇인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좀 성령님께 불경스러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무속인들의 신내림과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속인들이 신이 내리면 그 신이 뭐 귀신이든 흔히 말하는 잡신이든 어쨌든 그 귀신과 대화를 하죠. 그 귀신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미래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그 신 내림이 일단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 신과 더불어서 평생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평생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나 의지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을 불러일으키셔서 옛날의 욕망, 죄악의 욕망을 물리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거룩한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시는 일은 옛 욕망과의 충돌과 갈등을 가지고 옵니다. 17절은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죄악의 욕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욕망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에 옛날에는 이 욕망이 한 가지만 우리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새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이 두 가지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이제 힘겨루기를, 파워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 욕망 중에 한 가지가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밀어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렇게 전도하지만 그것은 막상 예수님을 믿은 직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두 가지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데 엇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충돌이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이야 누가 악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의 필요를 위해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지요. 내가 아내에게 잘해야지 해놓고는 그만 빽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돌아서서 후회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지 하지만 역시 게으름에 나태함에 이기심에 급한 성격에 그만 아이들 앞에 보여서 안 될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후회를 합니다.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이러지 않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일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욕망과 죄악된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17절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쪽의 힘이 상대를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해결되고 그 갈등이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것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죠. 노란 테이프로 큰 원으로 이제 블럭을 다 막고는 그 안에 뭐 CSI부터 해서 뭐 온갖 폴리스들이 와서 차례로 조사를 다 합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야 그 폴리스 라인이 끝나죠. 제거되죠. 그때까지는 완전히 그 구역이 경찰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무릎 꿇고 그분에게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리고 나면 그분이 홀리 스피릿 라인을 우리 인생에 설치합니다. 김도환, 이 사람의 인생은 내 구역이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가 통제한다.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이 그 지역을 둘러싸고 그 지역에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다 몰아내버리는 것이요. 이 구역은 내가 통치하는 구역이다. 그때에서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평화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충돌 때문에 갈등과 범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삶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러지 않고 싶은데 실제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이러지 않고 싶은데 동료에게 심한 소리를 합니다. 못 믿습니다.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 여인과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사는 일을 잠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언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부정한 관계를 버리고 아내에게 돌아가든지 아내를 버리고 부정한 일에 삶을 내던져 버리든지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이 두 가지 욕망의 충돌의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결단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더 이상 죄악된 욕망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리기로 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버리고 그저 죄악된 삶에 내 삶을 맡겨버리기로 하든지 이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물을 다 버리고 여기서 우상이 되어 있는 제가 삽입한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고민을 하며 돌아갔다. 그 젊은이는 거룩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온 젊은이였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른 삭개오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따르라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따르라. 그 젊은이는 많은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 욕망을 쫓아서 무한정 따라가지도 못하고 마음에는 항상 사라지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제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내 자아가 성령 안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쫓아오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벼랑에서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재정적 권리를 다 포기하는가 하는 것이 책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어카운트에 1,000불이 있던 1,000만 불이 있던 그걸 포기한다는 건 똑같이 어렵습니다. 방법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믿고 죽고 결단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려버렸을 때 우리 집의 모든 방을 여는 마스터키를 성령님에게 넘겨드려버릴 때에 성령님이 비로소 우리 인생의 홀리 스피릿 라인을 치고 그 땅을 그 영토를 통제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마귀도 여기에 들여놓지 않겠다 하고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 말이죠. 성령님을 쫓아가면 성령님에게 당신의 삶을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이 말이에요. 성령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와 비난과 공격 아래 있지 않고 복음과 자유와 생명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먼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이 문을 두드리시고는 오늘 갈 곳은 리빙스턴 시리의 뭐 SX 스트리트 27번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 없는 그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성령님의 사진을 찍거나 보이스를 레코드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모호한 신비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영적 경험으로 묘사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소수의 지도자들만 성령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통해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영적 지식을 교인들에게 영지버섯 나누어 주듯이 영지를 영적인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흔적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예언과 뭐 산기도와 뭐 스페셜한 집회와 뭐 특별 안수기도를 받아야만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르치고 생각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과의 그 교제함을,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특별한 이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경험으로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통로는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너무나 익숙해서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쓰는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진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를 가지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즘은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속편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넣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 신약은 서신서가 남는데요. 이 서신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주석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하나, 야고보의 이야기까지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서를 그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서신서를 기록할 때의 의도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서신서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은 복음서에서 이 주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렇게 보면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약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모든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 가이드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가는 도시에 가면 무슨 버스를 타야 할지, 어느 호텔에서 자야 할지, 어디 가야 싸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죠. 온갖 고생 다 하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죠. 그런데 그 여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여행 가이드나 가이드북을 참고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어디 가서 무슨 버스를 타고 무슨 전철로 갈아타고 어디 가면 싸고 좋은 호텔이 있고 어느 식당이 싸고 맛있는지를 금방금방 듣고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성령님은 성경이라는 인생의 가이드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최고의 가이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복되고 성공적이고 안전하고 주님의 뜻을 좇는 복된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욕망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욕망을 죽이는, 잘라내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성령님이 쓰시는 검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마귀의 악한 화전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검도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열심히 검도부에게 배워서 막 머리 허리 마귀가 오면 그냥 쫙 베어버리는 거죠. 많이 오면 쌍칼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쥥 칼도 진화해서 전자 칼. 성령님은 이 칼을 수술실의 메스처럼 사용하셔서 마치 암덩어리를 잘라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욕망을 잘라내는 일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욕망을 쫓던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욕망을 쫓도록 우리를 수술하시는 역할도, 능력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예들을 숱하게 볼 수가 있죠.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이하를 읽고는 그의 모든 악한 삶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기도 했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를 읽고 주석하면서 회심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에게 삶을 드렸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또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그의 영혼의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예외 없이 공통된 경험입니다. 무슨 신비한 산에 들어가서 특별 집회를 해서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날마다 은총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위대한 은총의 통로 역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서 또 들으면 새삼스럽다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지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나왔다가 들어갔나요? 안 나왔군요. 빨리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놀라운 원리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옳고 좋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무슨 특별한 예언 기도를 받아서 소리치고 그러는 것이 신비가 아닙니다. 무슨 은사를 받아서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이 신비가 아닙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를 들어갔다 나오니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거뜬히 견뎌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저히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고난을 이겨낼 용기가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면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도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군생활할 때, 제가 입대할 때만 해도 구타가 아직도 많은 때였습니다. 고참으로부터 한 고참이 유독 구타를 많이 했는데 30분 동안 구동 자세로 서서 주먹과 발길질로 사정없이 맞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30분을 얻어맞으면 뭐 인간의 존엄성이니 뭐 자존심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저 막 모멸감만 남지요. 제대하고 하루는 자취하던 방에서 누워서 잠시 쉬다가 문득 그 고참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고참을 마음에 떠올리는 순간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용광로 같은 분노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땀이 비오듯이 뻘뻘뻘뻘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슈퍼맨이 되어서 그 고참이 저에게 퍼부었던 폭력을 100배 정도로 대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서 정의의 주먹으로 그 고참의 얼굴과 배와 종아리와 전문용어로 촛대라 그럽니다. 촛대를 사정없이 가격하면서 막 분노를 폭발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한 5분을 그렇게 누워있었는데 느낌으로는 5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증오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몸이 녹아서 땅바닥에 막 스며드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 고참은 어디서 살지 나를 기억도 못할 텐데 저만 혼자 그 고참을 미워하며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 고참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지. 그 고참도 맞으면서 군생활 했으니까 부하들한테 똑같이 그랬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던 그 증오감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제 마음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컸든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평화라 하리라. 그래서 평화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그 평화가 크고 놀랍든지, 아, 이런 게 용서라는 것이구나. 그 후로는 그 고참을 떠올려도 조금도 마음에 분노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희생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Never, never, never.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힘을 성령님은 언제 공급해 주십니까?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비유하자면 전기 청소기의 플러그를 이 전원 콘센트에 꽂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청소기를 사다 놓아도 1000불짜리 슈퍼 모터를 가진 청소기를 사다 놓았다고 한들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청소기를 앞에 놓고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얘야, 네가 얼마짜리인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아니면 위협을 한번 해보세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빨리 청소 안 하면 깨부셔버릴 거다 이놈아. 아니면 한번 얼러보세요. 막 껴안고 쓰다듬으면서 네가 1000불짜리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청소기는, 그 청소기가 일을 하려면 유일한 길은 플러그인 해야죠. 전기가 들어와야 일을 하죠. 우리의 죽은 양심이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양심에다 대고 설득을 해보세요. 이 양심이 움직이나? 아이고, 그래도 용서해야 더불어 사는 삶이지. 용서하세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반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양심이 그런다고 용서가 됩니까? 협박을 해보세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도 천국 못 가 이놈아. 그러면 용서가 되는가? 아니면 한번 얼러보세요. 아유, 불쌍하잖아. 나 좀 불쌍히 여겨줘봐.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사는지 보자. 속은 변하지 않나요? 야, 우리 양심은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플러그인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플러그인 하면 전기처럼 하늘의 능력이 그 성령님의 플러그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희생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한결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밝히 깨닫고 기도를 통해 갈 힘을 얻어서 그 길을 순종해 따라가는 것, 이 외에 어떠한 성령님의 신비한 인도도 없습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무슨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마치 배를 노져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디로 떠내려갑니까? 하류로 떠내려가죠. 상류로 가려면 노를 저어야 됩니다. 양쪽으로 부지런히 노를 저어야
살살 저으면 제자리고 힘있게 저어야 그나마 상류로 좀 나아가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기도, 말씀의 노, 기도의 노를 저어가면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뒷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위로 상류로 밀어보냅니다. 처음에는 노 젓는 거 힘들었는데 점점 쉬워져요. 왜 이러지?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타이밍이 되면 모터가 밑에서 부릉 하고 돌아가서는 부두두두두두두 그리고 막 모터보트처럼 막 배가 상류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님의 모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성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품들은 한결같이 열매라고 묘사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밀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양분을 흡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차례로 차례로 맺히는 것입니다. 어제 아내가 평화를 데리고 그 평화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갔다 오더니 굉장히 막 기분이 업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당신 기분이 좋아요? 물어봤더니 평화 클래스에서 평화가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짜리 키가 그게 도토리 키재기지. 2학년 되면 또 다르고 5학년 되면 또 다르고 주니어, 시니어 가면 또 달라지는 게 애들 키인데 뭐 그걸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는 좋은가 봐요. 그래도 그거 도토리 키재도 조금 그 뭐 큰 게 좋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그 평화가 내가 우리 클래스에서 1등으로 키 커야지 하고 뭐 키 크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키 크기 특별 프로그램 50일 과정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것이라고는 엄마가 주는 밥 매일매일 부지런히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주는 밥을 먹었다. 엄마에게 먹힘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군요. 먹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런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특별 집회 참여하고 맞아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야 되게 사랑을 주세요 그런다고 사랑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평을 주세요 그런다고 화평의 관계가 막 부부간에 친구간에 동료간에 막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엄마가 주는 밥 먹는 아이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순종을 하고 오늘 기도를 하며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가 내 성품에 맺히는 겁니다.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유 저 김 집사 처음 교회 올 때는 참 사람이 제멋대로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더니 저 사람 많이 변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실해질지 겸손해질지 다른 사람 위해서 저렇게 수고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보고 놀라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따름으로써 한 문제 한 문제 따름으로써
그러므로 변화라는 것은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성령님 앞에 들고 나가 그분을 의탁할 때,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성령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작은 순종을 오늘 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어쩌듯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성령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스며들어와서 마침내 열매로서 맺히게 되는 것, 이 거룩한 삶의 과정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은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잠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르기를 원한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흥되며 새롭게 갱신되며 새롭게 치유되고 새롭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매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전 삼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치고 상한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닮고자 하는 복된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불타는 사랑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디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힘을 잃은 자녀들에게 새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의지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갱신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민생활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주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과 일터를 돌아보아 주시고 건강과 자녀로 인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분과 인생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김구선 자매님 가정이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요.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봄학기 성경 공부가 개강되었습니다. 13면을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개의 강의가 오픈되었는데요. 김도일 목사님, 홍성일 전도사님, 또 황혜진 목사님이 준비하신 각각의 성경 공부를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박 한국학교가 2월 25일부터 개강됩니다. 12면을 참고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선교부에서 가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용도가 불분명하게 돌아다니는 코인들을 모아다 주시면 이웃들을 섬기는 데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2기 새가족 교육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시간과 장소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5시가 아닌 5시 30분으로 장소는 8박 1교육관이 아닌 친교실로 바뀌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14페이지를 보시면 이 두란노서원과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버지 학교가 3월 3일,
3월 4일, 3월 10일, 3월 11일 이렇게 2주 동안 토일을 이용해서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성경적인 모델, 아버지의 성경적인 모델의 모델을 배우고 또 우리가 가정을 성경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자들을 돕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함께 두란노서원과 합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 완벽한 아버지인데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왜 완벽하지 않은지, 내가 모르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원래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오셔야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모든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많은 유익 받으시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왜 어머니 학교는 안 합니까? 곧 할 겁니다. 어머니들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 본당에서 오클랜드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주관하는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오클랜드 주민들을 위한 오클랜드 타운 행사인데요. 이 연주회에 우리 교우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함께 친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타운에서 해왔습니다. 뭐 특별히 친교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주회에 참여하셔서 옆에 한번 보시면 아, 이 사람들이 오클랜드 주민들이구나, 또 아, 이 사람들이 뉴저지 장로교회 교인들이구나, 그렇게 얼굴 한번 마주하시고 인사만 해도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도 감상하시고 또 오클랜드 지역 주민들과도 얼굴 한번 마주하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김도환 목사의 설교를 기독교 방송 FM 104.3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련이 와도